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끌끌하지만 이 백리향 향기 속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영상 촬영 한번 해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장맛비처럼 왔는데 이 백리향은 비 맞은 표시가 나지 않죠. 빗방울은 다 머금고 있어요. 그래도 처지지 않고 송알송알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장식을 해주고, 비를 맞아서 그런지 향기는 조금 덜하지만, 정말 여기 봄에 황제라고 지금 칭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밑으로 이렇게 처져가지고 방울방울. 그죠? 예쁘죠? 이 꽃잔디는 완전히 비에 젖어가지고 파죽이 되었고요. 근데 요 백리향 보세요. 백리향은 이렇게 생생하게 나 언제 비 맞았어 하고 이렇게 생생하게, 예. 아래에서 또 미리 꽃핀 아이들 또 꽃필 아이들 이렇게 해서 꽃이 참 오래 간답니다. 그리고 이 눈향나무라고, 이 아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타고 가면서 자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돌담 옆에 하나 심어주면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돌담을, 그죠? 감싸듯이 이렇게 자라준답니다. 아, 그리고 박하자. 꽃이 왜 안 피니, 왜 안 피니 하고 제가 돌담 위로 제가 꽃이 안 핀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줬는데, 예쁘게 피어서 오래오래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아, 요즘은 신품종 장구채도 많이 나오지만 이 장구채가 저는 너무 예쁩니다. 예쁘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땅심 받아서 올해는 제대로 성장해 줄 것 같습니다. 빗방울 머금은 매발톱도 이렇게 뒤로 제껴진 요 뒤에 요 매발톱을 닮아서 이름이 매발톱이라는 이름을 가졌답니다. 뒤에 여기 매발톱 갈고리처럼 생겼죠, 뒤에. 그래서 매발톱이라고 부른답니다. 여기저기 씨앗이 떨어져서 참 예쁘죠. 백리향이랑 어우러지고 철쭉이랑 어우러진 모습도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씨 떨어져서 군락을 잃은 매발톱 아이들 보세요. 근데 다 제대로 원래 보통의 매발톱이 이 모양이 이 색감이었잖아요. 보통은. 근데 씨 떨어져서 나면 원종으로 돌아간답니다. 원예종에서 자연 회귀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아이는 좀 틀리죠. 근데 씨가 떨어지면 이렇게 원래의 모습대로 이 색감도 저는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예쁘죠? 빗방울 머금고 있으니까 다 예뻐 보입니다. 그냥 박하정 이슬 머금은 모습이 진짜 예쁩니다. 겨울 내 꽃대 머금고 있더만 이제야 봄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갱스터의 꽃 이야기님, 예, 좀 보세요. 저희 집이 손톱만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폭풍 성장했는데 너무 예쁘죠? 지금 꽃도 막 외쳐 있어요. 정말 작은 아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크게 성장해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또 감사해요. 그죠? 보낸 보람이 있죠, 갱스터님? 작약꽃이 굉장히 많이 맺혔어요. 작약꽃 피면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씨앗 떨어져서 자란 아이들도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이슬 맺은 요 목단 좀 보실래요? 목단, 이쁜 목단. 정말 겹에 고개를 좀 들어야 되겠네. 옛날 목단도 예쁘지만 요즘 신품종 목단들이 더 예쁩니다. 이슬 맺혀 있으니까 더 예쁘죠.
겹 벚꽃도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남사 왕벚꽃이 엄청 유명한데 또곧 보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꽃은 정말 하나 심어볼 만한 것 같아요. 좀 키가 많이 커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면서 키워야 되겠죠. 예뻐요. 셀릭스도 엄청 많이 컸어요. 이제 곧 모양이 좀 원래 키우면 모양이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이거 저렴하게 주고 사서 키웠는데 얘들 굉장히 성장이 빠른 것 같아요. 보죠. 물방울 맺힌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얕은 화분에 이렇게 살짝이 늘어져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비를 맞아서 아주 싱그럽습니다. 이 짜잘한 청화국도 예뻐요. 짜잘한 요런 꽃도 참 예쁘죠. 아유, 금낭화. 정말 금낭화는 꼭 심어야 돼요. 너무 예쁩니다. 이건 예전부터 우리 키워오던, 우리 울 밑에서 키워오던 우리 전통 야생화잖아요. 요즘은 빨강색도 나오더라고요. 흰색도 나오고. 그래도 이 핑크색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블루베리 꽃, 너무 진짜 예쁘죠, 꽃이? 열매도 먹고, 꽃도 예쁘고, 이 블루베리는 정말. 햇빛 많이 받으면 색감이 더 예쁜데, 원래는 조금 색감이 연한 것 같아. 꽃이. 아침마다 애들 나와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꽃만 봐도 뭐 좋은데, 뭐. 진짜 꽃만 뭐 봐도 이건 작품이다. 굵게 키우니, 안 키우니. 이게 솎아줘야지 크게 아니, 키운다 여기 하는데. 완전 맺으면서 애들 하나 따먹으면 또 옆에 자리 생기네. 아니, 이꽃 자체를 떼줘야지 좀더 굵게 자란다는 뜻이지. 그래. 사과 그래도 꼬투리듯이. 작년에 내가 잘라놓으니까 대공이 엄청 튼실해졌잖아. 처지는 거 없어. 잘른 보람이 있다. 처지는 거 없어. 빵빵. 어쩜 이렇게 생겼냐고. 진짜 보물보물하니 진짜. 제가 베이비 핑크 너무 예뻐서 지금 심어 키우고 있는데 요즘 마구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핑크의 샤피니아도 비를 맞아서 푹푹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소담만 보내준 씨앗 이렇게 뿌렸던 거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참을로 분리 독립을 시켜주는 것도 큰일입니다. 다육이 이 꽃판 좀 보실래요? 스티로폴 이 꽃판 겨울 내도록 자라서 너무 사랑스럽게 크고 있어요. 유매다고 꽃이 엄청 왔는데 비를 맞아가지고 고개를 무거워서 고개를 못 드네요. 소담만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황매도 복실복실하니 너무 화사하죠. 이렇게 한 줄기 정도 이렇게 키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봄을 알리는 정말 시골 향기가 나는 그런 꽃이죠. 여기 천사의 나팔입니다. 이 천사의 나팔 이게 뿌리 월등을 하고 지금 올라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어쩜 이렇게 자른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내가 진짜 자연의 힘이란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 보이소? 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월동을 했습니다. 남부에는 이 천사의 나팔. 무한정 커서 원래 또 꽃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수선화. 엄청나게 풍성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요즘 꽃지고 없는 수선화들, 좀 저렴한 수선화들 사서 이렇게 심어주면 이렇게 그 다음 해에 또 풍성한 수선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수선화도 있답니다. 수선화가 요즘 참 다양하게 나오죠.
아이고, 비를, 빗방울이 튀어가지고 그냥 깨끗한 얼굴이 이렇게. 참 예쁘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꽃 소식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